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티바 두 마리 치킨에 요거 치즈 스노우킨 그리고 요거는 땡초 갈릭입니다. 치킨. 아 이거 살짝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는데 양념이 되게 맵더라고요. 그래도 매운 거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는 다리 언제냐? 다리 땡초 갈릭. 그리고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저 후지마리님 자 아. 다리자 아주 큽니다 자 크죠 다리가 아직은 매운 게아 올라온다 물론 바로 오는데요. 근데 맛있게 맵네. 저는 이제 매운 거를 못 먹는 건 아닌데, 먹방하니까 일부러 좀잘안 먹는 편이거든요. 매운 거를. 근데, 아, 김유리님 맞고요. 맛있네요. 근데 맵긴 매워요. 근데 맛있게 매워. 맛있는데 매우니 매운 거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 고민해 볼 정도? 근데 또 맛있으니까 그 어느 날 하루 이제 좀 스트레스 풀려고 매운 거 먹는 뭐 그런 용도도 좋고 맛있네요. 맛있어. 치킨의 크기 어마어마하죠. 조금 매우니까 일단은 콜라. 맛있네. 콜라로 이제 매운맛을 좀 달래주고 그 다음에 치즈 스노우킨 아이스크림 이름 같아 그죠? 치즈 스노우킨 눈꽃 치즈인가 보죠 그죠? 담배 생각 안 나나요? 아 혹시 제 금연 영상 보시고 오신 건가? 아 그것도 편집해야 되는데 전혀 안 납니다 다리 아니야. 자, 요거는 어이구 야 실시간 아프리카 운영자님 감사합니다. 실시간 하드쇼 감사합니다. 이런 지금 저녁 9시 20분이거든요. 황금 시간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거는 네온비님 자. 아마 지금 담배 피면 그냥 그 연기 맛이죠, 연기 맛. 담배 맛이 아니고 그런 맛날것 같은데. 금연한 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근데, 서연성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끊었으니까 쉽게 말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짜증도 많이 나고 막. 맞다. 근데 웬일로 또 이렇게 또 운영자님이. 아, 요거는 그 후라이드 치킨의 그 고소함에 약간 치즈 파마산 치즈가루 뿌려 듯한 그런 느낌으로. 맛있네. 고소하면서 짭조름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수아님.
근데 뭐 괜찮은데 그래도. 맛있다. 잠깐만요. 잠아. 한때 그제 방제가 잠 오는 목소리 뭐야? 네, 토드 넘 흑님, 예, 반갑고요. 지금도 해, 지금도 잠방. 요즘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꽤 있던데. 감사하죠, 어찌됐든 봐주시는 거 자체가 감사한 거죠.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 이제 녹방, 녹화 방송 돌릴 때, 그때는 녹화 방송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많은데. 요즘 다 유튜브로 보시니까는 유튜브에 이제 한 먹방 한 10일치 정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올려놓거든요. 그거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그거 이제 중간 광고 없이 좀 틀어놓고. 아, 김예은님 그중에 한 명 감사합니다. 이제 요거 날개를, 날개를 보고, 날개 일단 날개의 어깨 부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요기 날개 먹고 그 다음에 요 땡초 갈릭 날개 먹을게요. 일단 어깨 부분부터. 아, 자, 다 같이. 자, 맛있네. 약간 그 뭐지? 치즈 맛이 나니까는 약간 좀 치즈 닭강정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고. 뭐 닭강정이랑 완전 맛은 그거 다르죠? 이거. 근데 치즈 때문인지 약간 닭강정 느낌도 나고. 어제 제가 이제 먹방을, 야외 방송을 촬영하고 와가지고 먹방을 못 해가지고 방송 끄고 ASMR을 촬영했거든요, 과자. 근데 녹음이 안된 거야. 아, 녹음이 안돼 버렸어. 아, 우리 삼님. 예. 그 제가 나이가 비밀은 아닌데, 근데 만나면 알려요. 만나면은 귀에다 대고 알려드립니다. 남자는 안 만나고 여자만 만나는. 근데 영상에 있는 소리는 녹음됐거든요. 근데 그 ASMR용 마이크에 있는 소리가, 아,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뭐 잘못 눌렀나 봐요. 그렇고. 아, 수술한 그 근력을, 물리치료 잘 받으셔야 되는데, 될 텐데. 감사한 남자, 예, 예전 그 사람 맞는데, 그 얘기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제가 신상을 공개했다가 너무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단은 못 먹죠.
오랜만에 저 매일 했는데 방송 어제도 했는데 성향이 성격이 좀 급한 면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좀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약간 좀 여유를 갖고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할게딱 있으면은 자꾸 그거 생각나니까 그거를 빨리 해야 이제 그게 생각이 안날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은 좀 있는데. 하여튼 D 언니님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땡초 갈리게 날개. 네, 좀 이미지를 좀 바꿔. 그 가르마 안 하고 그 앞으로 내리는 그 머리 너무 오래 가지고 가르마 한번 타보라고. 아, 근데 기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는 여기 눈썹 여기 짠하잖아, 그죠? 여기 막눈 찌르고 이게. 아, 완벽을 추구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예. 뭐 덜렁대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킹사봉님 받았고요. 요건 매운 거의 어깨 부분인데, 요거는 자 따리님. 자, 먹어볼까요? 토드넘 형님, 그 덜렁이 어느 덜렁을 말하는 건지, 성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체 부위를 말하는 건지. 그건 뭐 알아서 생각, 그죠? 너몽님 또 센스가 있네. 웃음으로 넘기시는. 매콤달콤인데 약간 더 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감사하는 남자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아구무님 그 죄송한데 제가 좀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신상을 공개했다가 피해를 좀 많이 봐서 이제는 그런 신상 관련 질문 좀안 받습니다. 너무 오픈했다가 너무 오픈해가지고 매콤달콤인데 좀더 매운맛이 좀더 강해요. 좀 땡기게 매운맛? 맛있던데. 근데 그래도 좀 매운 거를 좀못 드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맵긴 맵거든요. 약간 좀 여기 뒷머리 좀 땀날 정도로. 그러니까 땡초했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맛있게 드실 것 같고 나는 뭐 그냥 보통이라 저는 이제 보통인데 이제 저 같은 분들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은 날인데 좀 매운 걸로 풀겠다 이런 때 먹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되게 달달하고 달달 짭조름. 아, 근데 약간 좀 매운맛이 좀 올라온다. 요거는 이제 가슴이야 허벅지야. 허벅지 매우니까 땀나 지금 여기 이런데 땀나는 거 보이죠? 허벅지네요. 햄버거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치킨이 내 전부입니다. 어느 정도 동감. 이제 주문해서 와서 먹는 것 중에서는 뭐 치킨이 전부고 거의 그죠? 나가서 먹는 거는 국밥, 삼겹살 뭐 이런 거. 국밥하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가성비 따지면 다 국밥 막 흔히 말해서 국밥충들 뭐만 하면 이제 국밥이 뭐 뭐네 뭐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유튜브인데 어떤 일본 여자분이 한국에서 좀 사셨나봐. 아, 이 가격이면 국밥 먹겠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웃기 충전했네. 일본 분도. 국밥. 국밥 맛있죠. 치밥이요? 뭐, 먹을 거 없으면 치밥 먹고 먹지 뭐. 치킨인데 시밥이든 응? 뭐든 좋고 싶고 있어. 다 좋지 뭐.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네. 자, 이번엔 좀 매운 거 먹을까요? 다리는 있고, 요거, 가슴살 같은데? 가슴을 이렇게 여기 자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매워요. 제가 뱀파이어병에 걸려가지고 늙지 않네. 오히려 젊어지고 있죠. 신라면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신라면은 요즘 별로 안 맵잖아요. 열라면이 그나마 좀 옛날 신라면 맛 나던데. 불닭 정도는 아니고요. 불닭보다 좀 한 단계 아래. 근데 어쩌면은 소스만으로는 불닭 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치킨 살하고 같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좀 덜 매운 걸 수도 있어. 소스 자체는 매운 건데. 아니 아까 잠깐 묻어가지고 이렇게 딱 먹었는데. 맵더라고.
근데 매운 거랑 좀 약간 좀 달달 짭조름한 거 같이 먹으니까 좀 의외로 궁합이 맞는데요? 근데 매워. 우진님의 좀 다들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유튜브 아프리카는 뭐 편하게 예, 보시면 됩니다. 뭐 업 한번 눌러주면 좋고 뭐 귀찮으시면 안 누르셔도 되고. 예. 웬일로 아프리카에서 저를 또 이렇게 실시간 하디슈로 전 이게 더 맞아요. 근데 매워서 좀 천천히 먹긴 하는데 둘이 굳이 짜 둘 다 맛있는데 굳이 짜 따지자면은 이게 좀 더 맛있는. 이제 여기서 가슴살. 요거다. 가슴살. 겉에 뿌려진 치즈 이게 맛있다. 이런 거는 뭐 떡볶이 같은 거에 뿌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 자영업이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요즘 안 힘든 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들 힘드시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덜 힘든 데들 있겠죠, 이제 잘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의 공통점은 사장님이 진짜 친절하고 항상 웃으세요. 아, 킹사부님,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항상 웃으시고, 그런 데는 진짜 항상 손님 많더라고. 제가 야외 먹방을 일부러 3시쯤에 가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식당들은 2시 이후면 다 빠지잖아, 손님이. 그죠? 정말 잘 된다고 하는데도, 3시부터는 거의 뭐 브레이크 타임으로 아예 그냥 문 닫아버리면 그런 게 많거든요. 일부러 내가 3시에 가 촬영을 좀 원활하게 하려고. 근데 가끔 보면은 막 되게 시끄러운 것도 있죠. 제 영상을 편집을 최대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주변 소리가 시끄럽고 막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영상 한번 잘 보시면 되게 야외 먹방 그런 데는 사장님이 뭐 아무리 나이가 많고 막 그래도 절대 다짜고짜 반말 안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원은 사장님을 보고 배워요. 그런 사장님 있으면은 직원분도 똑같아. 되게 친절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요, 음식이 맛있는 거는 기본 전제하에. 그거는 정말 음식점의 기본이고. 맛없으면 음식점 하면 안 돼요. 딱 봐도 BBQ네. 방제에도 티바 두 마리 써있고, 여기도 티바 두 마리 써있는데, 요 눈 감고 들어오시나? 그 시체를 뭐, 흉가처마다 발견하셨다는 그분은 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뭐, 외모만 봐도, 나 이제 남캠하게 생기지 않았어? 농담이고. 친절과 웃음, 밝은 생각, 이런 거. 근데 시체는 아니니까 나는. 팩트를 말하자면 팩트대로 해야지. 여기 매운 거 가슴살 먹었으니까 허벅지 요거 자, 다 같이 아. 좀 매워요. 서너 명님 죄송한데, 이제 저는 신상을 그때 많이 공개했잖아요. 그렇고 공개해서 피해를 많이 봐서 이제 신상에 대한 질문 안 받습니다. 저런 건 뭐 혼자 사세요 이런 거는 봤죠. 저 혼자 살아요. 김동현이 감사하고요. 아, 조명 줄일까 말까 하다가 안 줄인 건데. 줄일 걸 했나? 근데 어차피 요거 색깔이 진해가지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맨날 줄이다가 오늘 안 줄였는데. 안 줄인 오늘 딱 아프리카에서 또 하디스 띄워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보통은 줄이거든요. 근데 먹방 할 때는. 근데 요게 색깔 진해가지고 오늘은 안 줄 되겠다 싶어 안 줬는데. 근데 딱 오늘 그냥. 딱 이거 하디슈를 띄우셨네. 근데 맵다 좀. 뭔데? 그냥 매운 정도는 신라면보다 맵고요. 불닭보다 좀 덜 매워요. 중간 정도. 땀난다. 근데 이 정도는 많이 먹네요. 한 마리 먹은 것 같은데? 한 마리 좀 안 되겠다. 어렵다. 자, 이제 날개. 이 치즈 스노킨.
알게로 먹을게요. 알게 어깨 부분. 왜 두 마리 시킨 거야? 이거 이름 이름만 보시는 게. 일단 또 다시 좀 답변을 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씻고. 틀리면 대답 안 해주면 또 욕한단 말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키님. 땀이 나서 깻잎만 된 거고. 일단은 예, 순서대로 답변을 드릴게요. 잠깐만. 일단은 운묵님 나이는 비밀은 아닌데 만나면 알려드려. 만나면 그건 좀 신상에 관련된 거는 이제 좀 인터넷에서 좀 공개 안 하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자만 만나요, 남자 안 만나. 스노우킨 맛이 어떤가요? 약간 좀 그 후라이드에 이렇게 뿌린 거잖아요, 위에. 후라이드에 고소한 맛이 나고, 그리고 또 치즈에 약간 짭짤한 맛하고 잘 어울려서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약간 좀 달달한 느낌도 있고. 아, 마룽이 그래요? 근데 뭐 요즘은 배달비 거의 다 받으니까 어쩔 수 없죠, 뭐. 진짜 아쉽지.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다 힘들고. 야, 그래요? 3,000원까지는 하겠는데, 5,000원이면 좀 시켜먹기 좀, 많이 부담되겠다. 3,000원까지는 그나마 그냥. 그래, 뭐, 버스비,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만, 5,000원이면 이거는, 7,000원 배달비는 뭐, 퀵이야. 뭐, 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5,000원이면. 아, 5,000원은 너무했다. 배보다 이제. 아, 너무 잘 먹었다. 물. 아니, 콜라. 아, 맛있다. 하여튼 유튜브도 좀 많이 봐주세요. 유튜브에는 요즘 컨텐츠 좀 나름 해가지고 뭐 리뷰나 뭐 이렇게 야외 먹방 이런 거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는 유튜브에 김톰슨. 작은 거 하나 더 먹을까요? 작은 거? 그래, 마지막은 좀 작은 매운 걸로. 배가 많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아, 머리 왜 이래 자꾸. 그러니까 머리가 이게 원래 가던 미용실 아니고 다른 데에서 잘라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좀. 자, 다같이. 자, 매운 겁니다. 태어났을 때 많았고.
돈까스 백자님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인데요, 그죠? 이상한 왜 뭐가 또 나빠? 아 근데 이제 5,000원이면 진짜 저렴한 데로 가면 국밥 한 그릇이긴 한데 하 배고프게 예전에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아니고 저쪽에 하여튼 어디에 있는데 거기가 원래 선제장국이 2,500원 말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막 5,000원 하던데 엄청 올랐어. 원래 거기 이제 선제장국만 딱 그것만 팔아서 이제 일부러 한 가지만 하면 식자재가 막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이제 들어가긴 해도 막 다른 막 구비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파니까. 그래갖고 되게 저렴하게 팔았는데. 그러다 이제 좀 되게 잘 돼가지고, 뭐 비빔밥도 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메뉴가 그렇게 많지 않아. 한 3개인가 4개인가 밖에 안 되는 곳인데. 근데 그렇게 싸게 파는 데가 지금 국밥이 한 5,000원 하던데요. 진짜로. 싸게 판다고 파는 게 5,000원이야. 퇴근 학생 힘내. 성장기 때 잘 먹어야 되는데. 일단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많이 먹었어요. 거의 한 마리 먹은 것 같아요. 저 보면 요것도 뭐, 반 이상 먹고 막 그래가지고. 일단 먹방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